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정부가 고발한 노한규 의협 전 회장이 11시간 넘게 이어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. 노 전 회장은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건 자신의 SNS 글이 아닌 잘못된 의료 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.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노 전 회장까지 2명을 조사한 경찰은 모레 김태구 비대위원장 등도 소환할 예정입니다.